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28절을 보게 되니까 소 얘기가 나와요. 소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함으로 사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갑자기 소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소가 흥분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나 여자나 누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 소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소가 사람을 죽였으나 소 주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도 고의적인 행동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스스로 돌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나 그 소 주인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 주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 주인까지 죽여버리면 억울한 생명이 하나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공평하게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분이다. 물론 죽은 사람들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주인은 원망스럽겠지만 이 소주인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사형당한다면 그 가족들도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 땅을 이끌고 계셔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내 삶이 억울해 보이고 속상해 보일 때 있지만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툭하면 사람을 받아버려. 요즘은 애견인들이 많아서 강아지들 보면 무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는 경우 말고 원래 무는 습성이 있는 개들이 있죠. 그 개들을 무방비로 우리가 알다시피 입마개 하지 않고 풀어버려고 사고만 하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자,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주인이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그 소를 이끌고 나갔을 때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라 이거예요. 왜냐? 그 주인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소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는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것들이 있어. 상대방을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들의 죄성이 여러분들의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죄성을 다스려야 돼. 이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성이 나를 받아버림으로 내가 죽어버려요. 그 죄성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항상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선하게 자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죄성을 다스리는 행위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성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다라는 거죠. 또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아니죠.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보상일까요? 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30절에 보게 되니까 속죄금 얘기가 나와요.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임자를. 그런데 그 임자, 그 주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속죄금을 부과하면 살 것이라. 그런데 31절에 그 속죄금이 뭡니까?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라. 이게요, 아들인지 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그러면 그 법대로 하면 그 소 주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죽이기 너무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죄금을 부과하라 이거예요. 그럼 속죄금을 부과하면 속죄금을 내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줘라. 자, 그런데 속죄금은 누가 부과하냐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만큼 줄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제시를 하면 그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줘라. 그래야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금은 누가 부과해요? 피해자. 피해자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을 부과하든지 딸을 부과하든지 종을 부과하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그거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속죄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고 제가 죄를 졌어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내 스스로 속죄할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가 속죄해 주느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 속죄함을 부과함으로 이 죄를 부과함으로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 율법과 신약에서 우리의 속죄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32절 말씀 보면 계속 소 얘기를 하는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 그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소가요 어떤 집안의 남자나 여자의 여종을 죽이면 그 종값을 치러줘라 이 말이죠. 그 종값이 얼마입니까?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다. 많이 낯이 익은 액수 아닙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때 얼마 받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 종, 노비의 몸값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종의 몸값을 받고 판 거예요. 가룟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까, 이게? 예수님은 종의 몸값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가룟유다를 예수님은 종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봅니까? 나의 구원자로 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여긴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도 은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유다와 같은 삶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3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이번엔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살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엔 다른 얘기가 나와요. 구덩이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사람이 그 구덩이를 열어두었단 말이에요. 33절 보니까 근데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졌어. 다치거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가축의 값을 잘 보상해 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라 죽여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는 죽여라예요. 그러나 그 외의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상해 줘라 회복시켜 줘라 회복과 보상에 대한 얘기만 하셔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어떤 의도이냐면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보상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보상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보았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회복과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